주님의 구원의 도구로 살아가는 우리 소년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제 마음의 영순이 우리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배상건 전도사입니다. 우리 소년부는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 묵상 영상 나눔을 통해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바벨탑 이야기 덕에 하지 못했던 종려 주일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 친구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출발할 건데요. 하나, 둘, 셋 하면 출발!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출발! 자,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타고 오셨던 동물은 뭘까요? 정답은 새끼나귀입니다.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두 번째 문제는요, 객관식입니다. 보기가 세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선택하시면 돼요. 문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들어오셨을까요? 보기 첫 번째, 사람들이 환영을 받으면 들어오셨어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들어오셨어요. 세 번째는요, 사람들이 너무 뭐라고 하니까 몰래, 아무도 모르게 몰래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자,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1번입니다. 사람들이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죠. 잠시만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두 가지 문제의 답이 뭔가 개연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렇잖아요. 좀 생각해 봅시다. 먼저 두 번째 답을 좀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 답.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환호 속에 환영을 받으며 들어오셨다 했잖아요. 아, 그런데 이 뒷이야기가 뭔지 알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 당하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오시냐고요? 처형 당하시는 죄인인데. 자, 그리고요, 첫 번째 문제의 답이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신 게 뭐냐고요? 새끼 나귀잖아요. 왕이라면 뭘 타야 될까요? 백마 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엄청난 사람들이 퍼레이드의 정 가운데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이 고작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자, 물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도 혹은 이 이야기를 모르는 친구들도 지금 전도사님 알려드리는 이 장면을 자세하게 살펴보며 예수님을 가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 전부터 이미 수많은 기적과 기사를 보신 터라 사람들의 시선이 이미 집중되고 있었어요. 특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은요, 당시 엄청나게 많은 화제거리가 되고 있었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수많은 구경꾼들을 만들게 했고, 그러한 구경꾼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기해서 내가 저 예수를 죽여버리겠어! 라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죠. 그리고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르켜 구원자, 즉 메시아라고 기대했습니다. 자, 이것을 알기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식민 지배를 당했죠.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로마 제국에 의해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등장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했죠. 즉, 예수님의 등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희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을 잘 타야 한다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의 등장으로 큰 희망을 품었을 그때가 어떤 때냐?
유월절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던 것처럼 각 지방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입장하시는 예루살렘 성문 일렬로 도열을 해서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외칩니다. 뭐라고요? 왕을 맞이하라!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시다! 와! 반응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월드컵에서 한일전 경기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골을 넣었어! 분위기 어때? 난리가 났잖아요! 와! 그때 분위기가 딱 이랬다고요. 그 분위기가 너무 컸던 나머지 예루살렘은요? 예수님 환영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한 무리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예수님의 시기에서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환호로 인해서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잡을 수 있을까라고요. 혹시 여러분 반전 매력 얘기 들어봤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참 이런 매력이 있어요. 어떤 매력? 반전 매력.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님 모습과 180도 다른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야, 우리 예수님 왕이시니까, 황제시니까 흐연 백마를 타고 들어오시겠지. 하지만 우리 예수님 반전 매력 뿜뿜합니다. 어떤 거 타고 오죠?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오. 사람들 놀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구약에 예언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선지자는 유대는 왕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약속된 예언의 내용들을 이루시며 활동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러하신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너도 나도 예수님께 대해서 와와와 하니까 그 분위기 휩싸여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독립시키실 것이라는 그들의 꿈만 꾸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요, 메시아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 예,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허약한 나귀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그딴 거 치우고 말을 타고 전차를 이끌고 활을 쏘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 제국과 전쟁을 해서 이기는, 승리하는 히어로의 모습을 기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심지어 로마 제국에게조차도 평화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힘으로 지배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였죠.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 오신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바람에 따라 기뻐할 뿐이었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종려나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든다는 것은요, 싸움에서 이겨 승리했음을 선포하는 의미를 가지고요, 또 전쟁에서 이겨서 개선하는 영혼들에게 모든 영광을 전하는 의미를 또 가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무력으로서 세상을 지배할, 세상을 다스릴 권력자로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대해서
당당하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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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전쟁 영웅을 기다리고 있군요. 하지만 나는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원수에게조차도 영원한 생명, 그리고 구원을 주기 위해 왔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손으로 나를 손가락질할 것이고, 호산나 외치던 그 입술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게 되겠죠. 하지만 난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돌아서도 여러분을 향한 나의 사랑은 계속 되니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멸망과 심판을 가져올 강력한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찬양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찬양을 NO라고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사랑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섬김 받는 자의 모습이 아닌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백마와 함께하는 가장 높은 자의 모습이 아닌 새끼 나귀와 함께하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한 우린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지요. 친구들, 사람은요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칭찬받기도 원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돈보다 관심과 존경이 더 중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랑에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과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은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손해보는 길, 후회가 남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 예수님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 길은 소망의 길입니다. 그 길은 회복의 길입니다.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구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동참하고자 요청합니다. 함께 그 길을 가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높아지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찬양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나눠지기 위해 오셨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살리신 영혼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걸으며 누군가를 살려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계신 모든 공동체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학교와 모든 시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생명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굳건한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